지금 결혼 준비하고 상견례까지 마쳤는데. 응. 언니는 전혀 마음 없어요, 내가 볼 땐. 맞아요.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노. 아닌 건 아닌 거지. 거절을 잘 못하겠어. 어우 답답해. 그만, 스탑. 정신 차리세요, 정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비가 엄청 많이 오네. 성함이요? 잠시만 좀 청해 볼게요. 사람이 정확하지 못하다. 맺고 끊는 게 없다 이 말이지. 그리고 X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본인은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네, 결혼을 본인은 조금 많이 미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결혼 준비 중에 있어요. 본인도 내가 볼 땐 지금 등 떠밀리거나 어부지리로 그런 상황이 됐지 본인은 전혀 마음 없어요, 내가 볼 땐.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온 게 지금 결혼 준비하고 상견례까지 마쳤는데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선생님 찾아왔어요.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 하고 싶고 안 되는 거면 본인 마음이 없잖아. 근데 오빠한테 결혼하지 말자고 말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왔어요. 아, 본인 속에 있는 내 마음을 표현을 못 하겠다 이 말이네. 본인이 지금 나이가 쉬운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본인한테는 우리 애기씨가 얘기하는 지 모르겠는데 문어발이라고 그래, 문어발.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거절이라는 표현을 내가 볼 때 할 것 같아요. 미안해서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전혀 아니지. 내가 볼 때 본인은 이미 그런 상황들을 본인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 그건 아니네. 응.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사실은요, 제가 본 남자친구랑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 본인과 연관되게 보여지는 분들이 한 분, 두 분이 아니에요. 좀 미안하지만 좀 쉬운 사람이 돼버렸어. 우리 소환 얘기로 내 몸도 그냥 편한 사람이 됐다고. 거절을 잘 못하겠어. 왜? 굉장히 답답하게 본인이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노. 아닌 건 아닌 거지. 사실은요, 제가 좀 약간 아버지가 좀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막 오빠나 남동생까지 좀 제가 좀 다 맞춰주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절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다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스토리를 듣기 이전에, 네, 지금 결혼하려고 상견례까지 마쳤다는 분, 네, 성함하고 생년월일. 이 남자분이 나한테 와서 물으러 왔다면 나는 노예요. 역시 노. 굉장히 사람 괜찮아요.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본인한테는 미안하지만 아까워요. 이분이 본인한테 가는 마음,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심의 진심이에요. 근데 이분의 진심을 본인이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상견례까지 했는데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본인의 앞길을 본다 그러면 우리 소환 얘기로 이분하고 꼭 연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본인한테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본인 인생 이런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주예요. 근데 사실 제가 좀 전 남자친구랑 손대가 못하겠어요. 지금 이 분보다 그 전 남자친구, 그 분이 본인은 더 좋은 거잖아. 왜냐하면 그 전 남자친구는 말 그대로 몸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흐릿하게 하면 안 돼. 지금 본인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미 젖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좋은데 또.
몸도 좋고 마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그 전 남자친구 말고도 본인이 연락하는 분이 내가 볼 때 두 분은 더 보이는데 그분들은? 그냥 가끔 연락해요. 가끔 연락하고 만나고. 거절을 못하겠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이 현지 처해 있는 걸 보면 진열장에 이 사람 저 사람 쫙 진열해 놓고 1번이 먼저 오면 1번, 2번이 먼저 오면 2번. 본인이 지금 뭔가 굉장히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 주위에는 남자들은 있어. 본인 친구 없잖아. 맞아. 외톨이잖아. 그냥 허건달 밤마다 누구 이 사람 전화 오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전화 오면 전화 만나고. 삶 자체가 너무 막 뒤죽박죽이 됐잖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본인이 결단을 내리고 지금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사람 놓치면 본인 인상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오빠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 어디 다른 사람 만났잖아. 우리 애기가 그러네. 얘도 좋아. 쟤도 좋아. 다 좋아. 그러니까 솔직해져야지. 거절을 못하겠어요가 아니야. 다 좋은 거지. 아, 나 컴다운. 정말 순수하고 막 거절 못하고 착한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좋은 거야 본인은. 열 남자가 와도 열 남자마다 하지 못하겠는 거지 본인은. 오케이? 선생님 저 다 만나고 싶어요. 얘 만났는데 얘도 오늘 좋았어요. 내일 제가 만나는 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곡을 찔렀지. 네, 근데 전 남자친구가 지금 또 좋았었는데 이 오빠가 좋다고 막 계속 해주셨잖아요. 여기서 조금 마음이 바뀌는 것 같은데 저는 오빠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오빠랑도 사주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문어발이 얘기했던 보였던 이유가 있네. 본인은 그래요. 지금 이것도 정리 못하고 이것도 정리 못하고 그냥 몰래 몰래 밤고양이처럼 본인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계속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지. 지금 본인이 여기서 결단을 내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정정돌 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일이 있어요. 망신구설. 무슨 단합하는 것처럼 이 남자분들이 단합해서 본인 쉽지 않아요. 힘든 상황을 자초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시니까 무서워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무서운 거 맞아요. 왜 남의 인생을 이렇게 흐트러트려 놓으려고 하냐고. 지금 오빠랑 하는 게 최선일까요? 최선이 아니라 본인한테는 베스트지. 아, 그럼 그전 오빠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답답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분 이분하고 결혼하지 말아주세요. 아까 근데 선생님이 오빠랑 결혼하는 게 베스트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베스트지. 본인한테는 이분을 볼 땐 너무 가요. 결혼을 예를 들어 한다고 해도 본인 이 결혼 생활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또 본인은 이런 습관처럼 또 다른 분을 만날 거니까. 본인 스스로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남의 인생을 희망하진 말아야지. 어른들이 얘기하시잖아. 몸 함부로 굴리지 말아라 표현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본인이 지금 그래요. 정말 본인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강하게 키워서 나는 막 강압적으로 안 돼 안 돼 맨날 이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됐어요. 그건 본인 합리화지. 돌아가셔서 본인이 생각을 하세요. 이미 그 돈은 넘어섰어요. 그만 스탑. 정신 차리세요. 정신. 한번 선생님이 마음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또 힘들면 와도 돼요? 조금의 변화가 있다고 본인이 느껴지면 오세요. 도와달라 하는데 그걸 뿌리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보고 본인이 움직여보라. 예쁘게 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